네, 선생님. 네. 네, 이른 아침부터. 네. 이르지가 않는데. 지금 여기 강원도에 휴유암 방생 기도하러 오셨어요. 네네. 기도 오늘 저기 열난 날이라 네. 부지런히 하고 지금 이제 휴유암으로 방생하고 이제 좀 이따 강릉도 가서 네. 이제 촛대바위 거기 네. 가서 이제 자세히 기도할 거거든요. 아, 촛대바위. 신도들 방생 좀 해주려고 홍수맥이 끝난 신도들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오늘 열나온 날이라 풀어내야지 이제 1년 대안이 편안하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부지런히 하고 왔죠. 신도님들이 되게 좋아하시겠어요? 좋아하죠. 좋아하고 이제 같이 작년에도 그렇구나. 근데 재작년 뭐 이럴 때는 이제 신도들이 같이 동행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 또 코로나라. 근데 이제 코로나도 코로나고 이제 다들 직장 다니고 하니까 그쵸. 빠지지를 못하니까 제가 이제 오늘 왔어요. 와서 네. 이제 여기 휴암이 여기는 네. 절도량이에요. 근데 이제 절도량인데 이제 방생할 수 있게끔 구비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신도가 이제 또 아주 중대한 승진을 앞두고 있으니까 네. 면접 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도 좀 해주고 또 이제 좀 자식이 조금 안 풀리는 자식이 있는 우리 신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 속을 좀 많이 세립니다. 용왕님한테 아뢰어서 네. 그런 우리 신도들 조금씩 풀어지라고 하러 왔으니까 네. 조금 있다가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네. 좀 찍어주세요. 알겠습니다. 가는 것도. 네. 근데 여기는 막 이렇게 두둑이고 그러지를 못해. 여기는 여기는 방생하면서 저기 바닷가에다가 용왕님한테 우리가 이제 입으로 이제 저기를 빌어도 막 재물을 펼쳐놓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쫓겨나 여기 주주스님한테 그래서 얌전하게 방생하고 얌전하게 깨끗이 하고 그러고 오겠습니다. 네.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네. 네. 용왕님 전에 오늘 아래에서 아픈 거 싹 뻗어가고 하시길 바래요. 그래요.
다녀와서 그저 사회처럼도 되지만 순천에 부처로 와서 인간의 중상모라고 보고 그래서 하는 일에 오늘 실수 없고 모름머리가 열나온 날 풀어서 그저 아무튼 수건 대학 하나가 아프지 않고 공항 전에 아려 오늘 전라도에 들어간답니다. 그저 전라도에 가서 공부 잘하고 마음 먹고 뜻 먹은 대로 오늘 일이 성공시켜서 그저 아무쪼록 집안의 진중에 그저 큰 소리를 듣게 되고 아무쪼록 학교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근데 나쁜 친구들을 사귀자고 깨나게 되고 반듯하고 올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용암무장에 오늘 자전거라서 미래도 잘 끝나지 그저 말잘하고 글잘하고 효자 충신해 운동을 한대요. 운동을 하니까 용왕님한테 전화해서 운동 잘하겠군 좋아서 선생님을 받고 25년 5월 18일입니다. 사사하고 5천에 직장에서 인정받고 용왕님 전에 들어와서 집안에 진정을 하고 회사에서 나이가 이제 40대에 들어가요. 장가님도 얼마나 그냥 동서 사회팔방에서 끌어다가 제품 유니폼을 하고 제품을 하더라도 실수하라고 도와주시고 오늘 얼렁얼렁 일거리 많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거리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빨리 일거리 많아서 아주 유니폼을 많이 하니까 신제품 오늘 음식 우리가 오늘 반찬 가게도 온라인으로 장사 잘 되게 주면 잘 들어오게 도와주고 오늘 나라 때지는 건축업 잘 되게 좋은 일을 하면서 사내가 편안하게 울기나는 일 없고 확인하는 일 없고 도와주게 운동에 잘하게끔 도와주고 힘 받쳐서 쓸데없는 거에 우리 중심 말 잘하고 글 잘하게 도와주세요. 장남자서 오늘 삼신에서 누워보시고 칠성의 명딸이 수딸이다 손입니다. 용왕님 전에 이렇게 아려워서 사내가 편안하게 울기나는 일 없고 확인하는 일 없게 도와주고
네, 선생님. 네. 지금 먼 길을 달려서 또 다시 이쪽 동해바다. 네. 네, 동해바다로 왔습니다. 네. 네, 여기 이제 밤기도 하러 오셨는데. 네, 오늘, 네. 보름이에요, 보름. 열나흘 날. 네. 우리 이제, 원래 보름날 이제 잡곡밥 먹죠. 우리가 정월 대보름날. 그렇죠. 이제 대보름은 고유의 명절이나 똑같은 거야. 근데 이제 우리 무속의 유래는 열나흘 날, 보름 전날 이제 방생도 하고 열나흘 날 다 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지인이죠. 하늘천, 땅지, 이제 인간 천지인인데 우리가 이제 살면서 정월 초다짐이잖아. 네. 금년 정월. 그래서 이제 애군들, 우리 홍수매기들도 하신 분들도 있고 안 하신 분들도 있을 거야. 근데 이제 홍수매기, 앵매기들 입춘이 지났으니까 다 하고 나면 이제 보름 전에 이제 부스름 나지 말라고 옛날에 어른들이 꼭 이렇게 오곡밥 주면서 우리 호두하고 땅콩하고 어렸을 때 깨먹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저도 이제 아침에 일찌감치 해서 아주 이제 공양 올리고 전안에다 신령님 전에 이제 나물 다 해서 이제 올리고 이제 신도들 방생하러 오늘 열나흘 날이니까 이제 물할아버지한테 방생하고 양양에서 방생하고 지금 이제 여기 초태바위 이제 초태바위 많이 아실 거예요. 강릉 초태바위. 네. 그래서 강릉 쪽으로 들어왔어요 지금요. 오늘 시간이 지금 몇 시야? 잠이 많이 깊었습니다. 지금 12시 다 돼가는데 가서 빨리 이제 자식 되기 전에 차리고 네. 이제 우리 신도들을 위해서 이제 일일이 또 축원덕담해서 이제 오늘 하루를 이제 풀어내고 뒷마무리를 잘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오늘 또 이렇게 함께 네. 이렇게 하는 거를 짧게나마 동영상을 찍을 거니까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네. 아, 또 이제 사실 지금 날씨가 상당히 추운데 오늘 저 짐을 어떻게 할 거야? 뭐 이 또한 고행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업 닦는 거야. 그거 알았죠? 네. 그럼 가보실까요? 업당. 네. Thank you.
옛병 코로나에 지금 질환병들 있잖아. 네. 그러니까 다 풀어서 나 열나온 날 옛날에는 다 풀고 이렇게 원래 보름에 푸는 게 아니라 열나온 날 이렇게 잡병들 다 풀어서 집안 진중에 오늘 역병도 이런 게 돌지 말라고 지금 나라가 이렇게 죄가 많아서 지금 역병이 세계적으로 도는 거야. 그래도 국태민안이 시화영풍이라고 나라 백성들이 편해야 오늘 국민들이 편하고 오늘 국민들이 편해야 집안 진중이 편하는 거니까 오늘 또 단골들이 우리 단골들이 편해야 돼. 오늘 영상 보고 단골들 네. 오늘 돌아야지 살지 이거 회전이 안 돌아지니까 이거 못 살잖아. 시기자도 오늘 이 꽃대신당도 열심히 기도해서 오늘 국민들이 잘 살 수 있게끔 일조라도 할 테니까 오늘 이 영상을 보고들랑 오늘 우리 기자들마다 우리 무당들마다 열심히 기도를 해서 오늘 세계가 오늘 무척이나 힘들고 나라가 힘들고 국민들이 힘들어서 안 되니까 우리 오늘 열나온 날 애국사 다 풀어서 집안의 진중에 오늘 나쁜 애군 다 풀어줘야 돼. 네. 오늘 집안 진중에 다 풀어주세요. 이리 와봐. 오늘은 오방 신자, 육갑 신자, 팔만 신자, 군갑 신자 뭘 이거 하나 뽑아봐. 영수증만 안 보여 얼굴. 얼굴 보일까봐 그래. 오방 신자 이 저기 할머니가 있고 신가물이 많으니까 이 집안에 빌든 할머니 있고 그 자네 그러니까 이 무당 이 밥을 먹고 살고 무당 쫓아다니는 거야. 괜히 하는 게 아니야 이게. 뭐 심심해서 하냐? 뽑아봐 대표도. 애쓴다 추워 죽겠는데. 아이고 아니 죽은 옷 반스를 입었나 옌병 왜 그 밑구녕에서 꾼이라고 나봐. 아유 세상에 잘 뽑았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그랬어. 네. 김씨 대주야 이제 네. 이제 풀릴 때 됐어. 네. 바쁘겄다 진짜로. 아, 네. 내년은 엄청 바쁘겠어. 아. 이제는 때가 왔어 시가 오고. 그러니까 조금만 네. 이제 더 고생하면 돼. 네 감사합니다. 왔다 가는 길에 아유 재수 있겠다 다들. 아 좋다.
선생님 오늘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네, 예, 오늘 다 같이 고생했지 뭐 나보고. 바닷가 오니까 춥죠. 너무 좋아요. 좋아요? 네. 물에 빠져야 되겠네. 원래 또 제가 또 예. 오늘 애 많이 썼고요. 아, 네. 오늘 이제 지금 너무 시간이 이제 새벽이라 이제 다 마무리하고 이제 또 이제 저도 집으로 돌아가야 되고. 또 들어가서 이제 신당의 어르신들한테 오늘 우리 신도들 다 해주고 같이 와야 되는데 다 요즘 뭐 일들하고 회사 다니고 뭐 그렇죠. 옛날에는 이 강생을 하게 되면 다 신도들이 따라왔어요. 근데 이제 젊은 사람들은 이해를 못 시키면은 네. 이해가 안 되면은 그런 거 왜 해야 돼요? 그냥 다 보사님 해주면 되지 않아요? 이러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나 어릴 때만 해도 우리 신엄마한테 이렇게 받기를 보면은 이렇게 봉고차에 옛날에 집에 이제 봉고차 같은 게 있으면 이제 차에 이렇게 흥겨서도 가고 네네네. 막 인원 초과해서도 가서 이렇게 방생하고 또 식사들도 같이 하고 그런데 요즘은 다들 각기만 너무 바쁘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마무리 이제 전에 저번에 이제 홍수매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홍수매기는 영상에 내가 안 담았어요. 왜냐면 저기 거기에 이제 다 호명들이 있으니까 영상에 안 담았는데 오늘도 내가 그래서 호명은 빼라 그래서 아까 제가 뺀 거고 네. 하여튼 오늘 신도들 우리 신도들 열심히 다 최선을 다해서 했으니까 또 아까 지금 바닷가 이 영상을 보고 또 보신 분들은 나라가 너무 힘들어요. 국가가 힘드니까 또 이렇게 좀 다 힘을 모아서 또 기도 꽃대신당이 또 요한님께 기도했어요. 국민들이 좀 잘 살게 해달라고 하늘에 좀 다음 정성이 되어서 올해 신축년에는 좋은 일들 많이 있고 가까중에 또 아픈 잡병들 없고 빨리빨리 코로나가 물려서서 그 옛날처럼 그냥 활기차게 1년 대안이 편안했으면 좋겠고 오늘 또 두 분들 기도 따라오느라고 이것도 다 없다고 복당 들고또 이러면서 명기 받고 좋죠? 근데 무당들이 뒤에서 참 숨은 노력이 많죠? 저 이렇게 남들 잘 때 이러고 다녀야 돼 그래야 되고 앞에서만 이렇게 막 한복 입고 막 이럴 때는 되게 무당들이 그냥 포스가 있고 아우라가 있으니까 고생 안 할 것 같지만 무척 고생들 합니다. 그러니까 화이팅 해주시고 또 구독자 여러분들 새해도 좋은 일들 이제 열나흔 날이 지나갔으니까 좋은 일도 많이 있고 이제 또 이제 올해 정월 2월 달에는 용궁기도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또 이 방송을 보고 다른 집에 초를 밝히신 분들은 우리 또 선생님들한테 용궁기도 많이 해달라고 부탁드려서 요한님한테 재수 듬뿍 많이 받아가세요. 아셨죠?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 네. 네.